필리핀 카비테 아마데오 지역의 필리핀 침례 의료센터에서 동산선교교회 건축기공 예배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원주제일장로교회 김용삼 목사는 어려운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추진력 있게 선교를 이어가는 침례교회의 모습을 보고 은혜와 도전을 받는다며 필리핀 침례 의료센터와 동산선교교회가 필리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필리핀 침례의료센터는 지난해 개원해 의료사역을 이어온 가운데 올해 교회 건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센터를 이제 완공을 하고 기도처소, 직원들이나 오는 분들의 기도처소에서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과 같이 또는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귀한 곳이라 이름을 동산선교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지금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산선교교회는 지난 5월 필리핀 침례 의료센터 내 건평 50여 평의 규모로 공사를 시작해 올 연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